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대구 맑은 지리탕 끓일게요. 자, 생대구는요, 대구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이게 4분의 1마리거든요. 제가 작은 거는 한 마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게로는요, 거의 1kg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얼굴 부위, 몸 부위, 몸 부위, 그리고 안에 있죠. 내장 부위, 이렇게 따듬어 놓은 거를 포장해 놓은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질하는 거는 못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크니까 따듬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거를 제가 사왔습니다. 손질해서 파시는 그 분께서 뜨거운 물 이렇게 한번 부어서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고기가 더 탱글탱글해진대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서요. 자, 이렇게 하면 대구는 준비해 놓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채소로는요, 이렇게 대파 한 뿌리, 그리고 미나리 요렇게만큼. 무인데요, 무는 요게 한 300g 정도 할 것 같아요. 무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연필 깎듯이 오늘은 삐져서 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해놓으면 더 맛있어 보여요. 다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미나리는 제일 마지막에 띄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준비해 두시고요. 대파만 이렇게 썰어 두겠습니다. 부분 4개만 좀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콩나물 머리 이렇게 닦는 거 이렇게 한 줌 넣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요, 맑은 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좀 내줄게요. 멸치 육수는 너무 맑은 탕에는 멸치 육수를 쓰면은 비린 맛을 약간 감추지는 못해요. 다시마가 이제 끓고 있거든요. 요거 청양고추 냉동시켰던 거 제가 3개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칼칼한 국물 육수 좀 빼놓을게요. 이제 다시마는 조금만 끓일게요. 저렇게 몇 번만 끓이다가 다시마 먼저 꺼내고요. 청양고추는 조금만 더 이따 꺼낼게요. 육수 물은 한 1리터 조금 냈거든요. 청양은요, 몇 분만 더 끓인 다음에 건져볼게요. 불을 꺼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칼칼하고 맑은 다시마 육수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방금 끓였던 다시마 육수예요. 다시마 육수에다가요, 마늘을 넣고요, 무를 넣습니다. 이 냄비가 조금 작은 거 아니고 조금 큰 편이거든요. 물은 지금 거의 1리터고요. 육수는 1리터입니다. 먼저 이렇게 무를 좀 끓일게요. 그 육수가 끓으면은 대구를 넣을게요. 지금 이제 미리 간도 해두셔도 돼요. 여기다가요, 간할 때는 이제 참치액 넣으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깔끔하거든요. 참치액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없으면은 그냥 멸치 액젓 한 스푼 넣을게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 소금은 마지막에 간하고요. 일단 무가 끓으면 대구를 넣을게요. 네, 육수가 끓으려고 하면 대구를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건 내장. 이거는 또 내장. 대파를 넣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고기가 금방 익거든요. 소금 끓이고 나서 이제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끓고 있으면 이렇게 거품만 이렇게 조금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한 10분이면 고기는 다 익어요. 생선은 좀 잘 익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걷어내 주겠습니다. 이게 대구 맑은 지리탕은 이렇게 양념하는 거랑 다르게요.
고기가 정말 싱싱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고기가 싱싱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리 잘해도 냄새 나거든요. 고기를 진짜 싱싱한 거 있죠? 바로 생선가게에서 사와서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기가 정말 크죠? 이렇게 되고 내장도 있고요. 소금 간이면 됩니다. 소금 약간만.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서 간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콩나물 지금 넣을게요. 이제 콩나물만 살짝 익으면 됩니다. 이게 콩나물이 멀리 땄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비린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아까 대파 제가 풀은 거몇개 남겨놨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드시면 돼요. 대구 맑은 지리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